이번 문제까지 전기로 학생이 마치게 된다면 오늘의 소황장은 전기로 학생으로 확정이 됩니다. 자, 두 학생 모두 집중해서 또 순발력 있게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 50점짜리 퀴즈 문제 드립니다.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 지중해에서 번성했던 이 나라는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음 문자를 발명했습니다. 지중해를 통해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이 고대 도시 국가는 어디일까요? 두 학생 모두 신중한데요. 자, 전기로 학생, 이 문제 정답을 맞히면 오늘의 킹왕짱으로 확정됩니다. 답은? 답은 아테네입니다. 아테네. 자, 과연 아테네가 정답일지. 아테네. 정답이 아닙니다. 자, 다시 한번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. 자, 박송 학생 바로 버튼을 눌렀는데요. 답은? 답은 히타이트입니다. 히타이트. 히타이트.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. 자, 이제 두 학생 모두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있는데요.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. 킹왕짱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반드시 정답을 맞춰야 한다. 두 도전자의 점수차는 180점. 이번 문제를 맞히고 전기로 학생이 킹왕짱이 될 것인가? 아니면 박송 학생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? 전기로 대 박송, 과연 결과는? 자, 다시 한번 문제를 끝까지 듣고 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제 드립니다.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 지중해에서 번성했던 이 나라는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음 문자를 발명했습니다. 지중해를 통해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이 고대 도시 국가는 어디일까요?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음 문자를 발명한 이 나라.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. 자, 아쉽게 이번 문제 정답자는 없었습니다. 정답은 페니키아였고요.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음 문자를 발명한 이 도시국가 페니키아입니다. 자, 이번 문제의 정답자는 없었지만 전기로 학생이 박송 학생과 180점 차로 이번 주 킹왕짱이 결정됐습니다.